네, 자 이번에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시작이냐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바로 오늘 6월 22일을 기점으로 이제 무신사에서 무진장 그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들어갑니다. 작년에도 이걸 만들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를 해주셔가지고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에 어떤 걸 사야 될지 어떻게 해야지 호갱이 되지 않을 수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메인에 보시면은 굉장히 크게 이렇게 무진장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써있잖아요. 이 행사에다가 이제 무신사에서 굉장히 힘을 많이 쏟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광고가 아니라 그냥 요청이 좀 많아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될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좋아하시는 브랜드 있잖아요. 브랜드가 할인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볼 브랜드는 유니폼 브릿지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제 유니폼 브릿지 같은 경우에 이런 무지티 같은 게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구매를 해서 리뷰한 적이 있고 보시면 이런 제품들이 할인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10% 정도 들어가는데 무지티야 뭐 어떤 계절 활용을 하기 좋으니까 이럴 때 10%라도 할인할 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쿠폰이 사용 가능한가 사용이 불가능한가 이 부분을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무신사에서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할 때 할인율을 높게 가져가면은 쿠폰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기존에 쿠폰이 적용되는 브랜드도. 근데 그런 브랜드들이 오히려 기존에 쿠폰 할인이 적용될 때가 더 저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시고 보시면 쿠폰 할인도 들어가잖아요. 할인까지 적용하고 적립금을 쓰면은 33,000원까지 무지티 두 장 해가지고 33,000원이면 한 장당 16,000원 꼴이잖아요. 근데 유니폼 브릿지가 또 무지티를 상당히 괜찮게 잘 만듭니다. 여름이니까 굉장히 괜찮은 하프 티셔츠 같은 거 챙겨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 깔끔하게 이런 거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로고 프린팅이 들어가 있는 티셔츠인데 금액대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30% 할인이면 상당히 많이 들어간 제품이고 그래서 뭐 적립금 쓰면 23,000원까지 들어가네요. 23,000원이면 티셔츠 치고 나쁘지 않은 가격. 저는 이 컬러감에 이렇게 옐로우 톤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간 나염 이 티셔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도 한번 입어보고 싶어 가지고 얘는 한번 구매를 해볼게요. 이제 너무 무난하지도 않죠. 전면부에 프린팅이 들어가 있고 워싱이 좀 들어간 듯한 그런 빈티지한 핏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들은 가져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얘는 저도 한번 담아볼게요. 이런 오픈 카라 셔츠 이런 것도 여름에 입기 괜찮잖아요. 보시면 20% 정도 들어가고 실제적으로 그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막 40% 50% 할인이 들어간다 하는 거는 시즌 오프 예전 제품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진짜로 이게 할인이 됐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그렇기 때문에 보통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는 저번에 언급드린 것처럼 10%에서 20%까지 할인율 그게 적당한 할인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많게는 30%까지 근데 또 예전 시즌 제품들 작년 제품들이나 재작년 제품들 중에서 할인율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은 잘 보시고 괜찮은 제품들만 본인 판단하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충 이런 거 적용을 해보면 64,000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시원하게 입기 좋고 요즘에 하프 셔츠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걸치기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원단을 딱 봤을 때 시저서커 느낌이 나는데 여름에 입기에는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비얼디드 키드 이 브랜드도 이제 바지라든지 이런 아이템들 굉장히 잘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티셔츠가 20% 할인가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아이템들은 구매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느낌 괜찮죠? 색소폰 솔로 하프 슬리브 티셔츠 블랙. 이건 빈티지하게 입기도 좋고 깔끔하게 아무거나 걸치셔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티셔츠고 20% 할인가에다가 쿠폰 최대치로 적용을 하면 23,000원까지 떨어집니다. 23,000원이면 무리 없이 구매를 하실 수 있는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고 이런 아이템들이야 뭐 얼마든지 활용하기 좋으니까 한 벌쯤은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이거 나염 이쁘게 나왔네요. 보시면 크랙 하트 하프 슬리브 티셔츠 블랙. 보시면 전면부에 하트로 이런 식으로 빈티지한 나염이 들어가 있고 약간 이 하트 부분이 크랙처럼 이런 자글자글한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이 이제 빈티지한 느낌으로 풀어나가기 좋은 아이템이니까 얘는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쁘네요 이거. 코드그라피는 안 그래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브랜드잖아요. 보시면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애초에 금액대가 솔직히 말이 안 되긴 해요. 테크 나일론 후드 바람막이 자켓 이런 건 그냥 무난하게 걸치기 좋잖아요. 이제 불프 할인으로 19% 정도 들어가고 59,900원입니다. 거기다 쿠폰까지 적용이 되네요. 다 하면은 이제 바람막이 한 벌에 41,000원 정도. 근데 코드그라피를 구매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금액대가 굉장히 저렴한 거에 비해서 이제 퀄리티나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지만 엄청나게 나쁘지도 않아요. 그 41,000원이란 금액의 안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정말 누구나 입기 좋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 하시기도 좋고 이제 간단하게 밑에 하프 팬츠 같은 거 입어주시고 깔끔하게 입기 좋은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액대가 41,000원이면 정말 저는 구매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쿨 나일론 카고 파라슈트 팬츠. 요즘에 파라슈트 팬츠 많이 입으시잖아요. 근데 얘도 금액이 할인가랑 적립금까지 적용하면 34,000원입니다.
이런 파라슈트 디테일, 그리고 뭐 밑단에 스트링이라든지 디테일이 없는 것도 아닌데 금액대가 34,000원이면은 저는 한 번쯤은 구매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해요. 하지만 고퀄리티의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은 돈을 조금 더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팬츠들이 한 벌도 없다, 다양한 컬러별로 가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리 없이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깔끔하죠? 디자인이나 디테일 자체도 핏감도 깔끔하게 나왔고. 그 다음 브랜드는 나체라는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성분들이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유니섹스 라인도 있지만 이제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만한 그런 의류들이 많아요. 이 브랜드 자체가 할인을 굉장히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15% 10%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게 진짜 할인된 가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런 좀 긴 치마들도 많이 입으시잖아요. 이런 아이템들도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이 나체라는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은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 할인을 받아보면은 103,000원 정도. 그래서 평상시에 구매할 수 있는 가격보다 확실히 저렴하니까 이런 아이템들, 할인을 평소에 안 하는 브랜드들 위주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디테일 굉장히 이쁘게 나왔죠? 로커 셔링 필드 코트. 얘는 이제 가을 같을 때 입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성분들 전면부 살짝 오픈해가지고 입어주시면은 좀 재밌는 스타일링도 되는 것 같습니다. 와, 얘는 컬러감도 컬러감인데 이 셔링 디테일이 기가 막히게 들어갔어요. 확실히 괜찮네요, 이 브랜드도. 그 다음은 메종민헤드를 함께 볼게요. 메종민헤드 같은 경우에도 팬층이 굉장히 두터운 그런 브랜드잖아요. 요즘에 이런 메종민헤드 티셔츠도 굉장히 프린팅이 맛있게 나오는데 이런 투팩 제품들도 할인이 들어갑니다. 76,800원 40% 할인이 들어가고, 이게 뭐 쿠폰은 들어가지는 않지만 구매가는 적립금이나 이런 거 쓰면 65,000원, 한 벌당 3만원 정도죠. 그래도 이 메종민헤드 제품 자체가 퀄리티가 상당히 나쁘지 않은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하프 티 블랙 25% 할인이 들어가고, 이런 아이템들 적립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적립금 하면 3,965. 와, 이거 진짜 예쁜 것 같습니다. 데미지 컬러 다이 하프니트. 하프니트 요즘에 많이 찾으시는데 이 텍스처가 굉장히 재밌게 들어간 제품이에요. 그리고 얘는 25% 할인에다가 적립금 선할인 그리고 쿠폰 할인 받으면 거의 57,000원꼴에 떨어지고 한 벌쯤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메종민헤드 제품들은 일단 모델분들이 굉장히 키가 크셔가지고 자기 스펙하고 비교를 잘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는 위켄더스 같이 볼게요. 저는 오히려 이 위켄더스 제품들 중에서 이런 하프니트 같은 거, 이런 아이템들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제품을 제가 한번 봤던 제품인데 전면부에 이렇게 지퍼 디테일이 있는 하프니트예요. 할인가랑 적립금까지 적용을 하면 68,000원 정도, 그리고 30%로 자체 할인까지 들어가니까 이런 제품들은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핏감 이쁘죠, 이거? 여기다 그냥 와이드 데님 같은 거 하나 걸쳐주시면은 정말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입었던 것 중에 그때 당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이 팬츠, 이거 질문이 정말 많았던 제품인데 데님 카고 팬츠입니다. 얘도 지금 30% 할인가가 들어가죠. 위켄더스가 팬츠류가 그렇게 저렴한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할인 들어갈 때 구매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최종 할인가를 적용해보면 68,000원까지 떨어집니다. 얘 퀄리티 대비 68,000원이면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당한 게 아니라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라 생각합니다. 얘는 꼭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추천드립니다. 얘는 68,000원이면 괜찮지. 그 다음은 엑스트라오디너리. 엑스트라오디너리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애초에 안 하는 브랜드예요. 근데 보시면 이게 이번 시즌 제품은 아니고 작년 제품입니다. 작년 제품인데 31,100원 폰 적용하면 23,000원 정도에 떨어집니다. 근데 이게 작년 제품이라고 가정을 해도 이 브랜드 자체가 티셔츠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23,000원이면 저는 상당히 괜찮은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담백한 티셔츠들 있잖아요. 이거 진짜 아무것도 없고 EX라고 적혀있는 거. 근데 이 브랜드의 제품들을 입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시즌이 지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뭐 유행을 타거나 그런 브랜드도 아니고 23,000원에 퀄리티 좋은 반팔티 가져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런 바지류가 좀 이제 할인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바지는 할인이 안 들어가네요. 그 부분이 아쉽다. 한 벌 더 구매하고 싶긴 한데. 그리고 다음은 요즘에 좀 잘한다고 생각이 됐던 그런 브랜드입니다. 고요웨어라는 브랜드예요. 저는 여기서 이제 티셔츠도 티셔츠인데 이런 아이템들, 집업 자켓이나 이런 거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전 이게 이쁘더라고요. 이게 딱 여름에 이제 간절기에 입기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 생각하는데 윈드쉘 후디 자켓. 얘가 보시면 굉장히 얇은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아이템 하나 가지고 있는데 질문이 정말 많았어요. 87,000원까지 떨어집니다. 87,000원에 퀄리티 괜찮은 윈드브레이커 하나 가져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한 아웃도어 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프코어나 이런 느낌 가져가실 때 확실한 아웃도어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 스타일링에 굉장히 적합하다 생각하는데, 이 스타일링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픽적으로나 봤을 때 확실한 아웃도어 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얘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이 조거시. 조거시란 브랜드입니다. 조거시란 브랜드도 솔직히 할인이 많이 안 들어가요. 애초에 할인 자체를 잘 안 하는 그런 브랜드고 10%에서 15% 정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 티셔츠 좀 보셨을 것 같은데 I love 보디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판매가 또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담백하게 입기 좋은 그런
브랜드다, 그런 티셔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냥 깔끔하죠. 이 조거시라는 브랜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 이 조거시라는 브랜드 괜찮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냥 진짜 담백하죠. 이 아일러 보드카라고 이렇게 트럭커 캡도 있는데 아, 걔가 지금 여기에는 없네요. 그것도 할인하면 제가 가져가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포인트 강한 티셔츠 찾고 있다 하시면 이 티셔츠 괜찮은 것 같습니다. My cat is Rockstar 라고 적혀있는데 이 전면부에 있는 큰 나염 자체가 레트로한 느낌으로 입기 괜찮은 것 같고, 오히려 저는 이 티셔츠들은 좀 딱 맞게 가져가시는 추천해서 평소에 입으시는 사이즈보다 살짝 작게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라지를 입는다면 미디움으로 가거나 이런 느낌으로. 아, 이거 PVC백 괜찮은데? 이거는 남성분들 뿐만 아니라 여성분들이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제 안이 좀 다 보여지는 그런 PVC백이에요. 이거 간단하게 좀 메고 다니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크기도 그렇게 작지도 않고 큰데 가격 자체가 할인가 다 적용하면 32,000원이면은 이런 디테일이나 이런 아이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가 안에가 다 비치거든요. 그래서 내용물까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조바이아조. 아조바이아조 할인할 때 가져가야죠. 여기는 이번에 나온 건데 사커티, 이거 제가 다른 컬러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네이비 컬러가 새로 나왔네요. 근데 오히려 네이비 컬러 진짜 예쁜 것 같아요. 확실한 그런 사커티 감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네이비 컬러 같고, 얘가 지금 30% 할인이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쿠폰도 적용이 가능하니까 71,000원 정도. 퀄리티도 나쁘지 않고 이런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넣어서 입으면 진짜 이쁩니다.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는 한 번쯤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 팔찌 있잖아요. 이것도 아조바이아도 제품인데 지금 할인이 들어갑니다. 39,600원. 아, 지금 이게 타임세일이네요. 얘는 할인할 때 이런 아이템들 액세서리 가져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가성비로 입기 좋은 게 비전 스트리웨어. 비전 스트리웨어는 티셔츠 한 벌 정도 그냥 막 입기 좋은, 그리고 이 소재감 원단감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이런 할인할 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고. 와, 이것 좀 깔끔하니 괜찮네요. 카툰 티셔츠 전면부에 딱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이 나염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이런 애들이 이제 이럴 때 할인할 때 구매하시면 진짜 또 저렴합니다. 진짜 최대 할인가로 21,000원까지 또 떨어지네요. 이번 시즌 프린팅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데 이거 화이트도 있네요. 화이트 괜찮아요. 화이트, 아, 나 오히려 화이트가 괜찮다. 에드오프도 한번 볼게요. 에드오프 괜찮은 거 많으니까. 에드오프도 전반적으로 티셔츠들이 할인이 많이 들어갑니다. 티셔츠는 솔직하게 이제 프린팅이 너무 다양하게 나오니까 이건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맞는, 자신에 맞는 그런 티셔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끌립니다. 어나더 티셔츠 네이비 컬러인데 이제 여기가 핑크 컬러로 나염이 들어가 있어요. 이 컬러적으로 배합이 굉장히 잘 맞는 그런 티셔츠라고 생각을 하고, 얘도 금액대는 나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고 아마 쿠폰가에 적용하면 얘도 2만원 중반대에 구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나염 깔끔하네요. 이건 개인적으로 약간 제 스타일입니다. 얘도 간단하게 한번 담아보도록 할게요. 아웃스탠딩도 한번 볼까요? 아웃스탠딩 괜찮은 거 많으니까. 이런 하프셔츠, 와, 이거 할인 들어갑니다. 이거 제가 약간 찜해놨던 건데 63,200원이네요 금액대가 나쁘지 않아. 이런 거야 뭐 무난하게 걸치기 좀 좋은 그런 캐주얼한 남방이니까 63,200원 나쁘지 않습니다. 할인가 받으면 더 저렴할 것 같고. 아, 이거 제가 블랙 컬러 굉장히 잘 입고 있는데 핑크 컬러도 이제 할인이 들어가네요. 쿠폰 적용하면 51,000원. 51,000원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블랙 컬러 진짜 잘 입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 너무 땡기네요. 이건, 이거 워크셔츠. 그래서 왜 이렇게 핑크가 땡기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할인 들어가면 대충 47,000원에서 4만원 초반대면은 진짜 이거 괜찮은 가격이거든요. 일단 담아두도록 할게요. 얘는 20. 아웃스탠딩에서는 개인적으로 이런 하프셔츠 같은 거 챙기시거나 아니면 바람막이 종류 챙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MC도 한번 볼게요. 불프 할인 LMC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10% 정도 들어갑니다. 아, 근데 이건 뭐야? 이게 갖고 싶은데 오히려 의자가 5% 들어가네요. 아, 근데 솔직히 이런 거 5% 할인 솔직히 이해합니다. 원가 자체가 비싸니까. 그냥 여기도 그냥, 모르겠네 이번에는. 딱히 개인적으로 끌리는 게 없네요 이번에. 반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그냥 기본적인 모델들 있잖아요. 올드스쿨 이런 것도 지금 조금 할인이 들어갑니다. 20%에다가 뭐 쿠폰까지 이제 지급을 해주니까 46,000원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어요. 46,000원 정도의 기본 모델들 구매하는 거 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이거 올블랙 뿐만 아니라 이런 화이트 컬러, 이거는 정말 근본적인 모델이잖아요. 그냥 가지고 계시면 좋은 건데 지금 타임세일 하네요. 내일 어떻게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블랙 컬러와 비슷한 가격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아이템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면 좋은 아이템 44,900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닥터마틴 지금 구매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닥터마틴은 근데 이제 다른 곳에서도 판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불프라고 해서 꼭 여기서 구매하실 필요는 없고 진짜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신 다음에 이제 백화점 매장마다 할인을 하는 데가 있어요. 재고 남은 거 그런 제품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제가 가장
가장 많이 신는 거예요. 1461 3월 블랙 스무스거든요. 그래서 얘는 지금 할인가로 13만 2천 원 정도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런 애들 애초에 이런 스테디셀러나 할인에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13만 2천 원이면 굉장히 괜찮은 가격이라 생각을 해요. 리복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리복 신발들을 상당히 많이 신고 있는데 할인이 들어가는 제품들이 있나 한번 볼게요. 생각보다 너무 저렴하게 나오는데? 이거 그냥 무난하게 신기 좋죠, 이런 거 그냥. 이제 옷에 관심이 있든 없든 그냥 막 신기 좋은 그런 아이템. 이거 로얄 테크티 34,500원. 와, 이건 진짜 가격이, 거기다가 쿠폰까지 적용을 하면 27,000원에 한 쪽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진짜 무난한 아이템. 진짜 이거 그냥 막 신는 신발, 운동할 때 신을 신발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LT코트, 이거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신발이고 지금 불프 할인으로 50% 정도 들어갑니다. 사이즈도 좀 많이 있고 쿠폰 적용하면은 46,000원 정도의 신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럽시 모델은 또 할인에 안 들어갑니다. 이건 조금 아쉽네요. 조금이라도 할인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딱 지금 물 들어올 텐데 지금 넣어줘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하나도 안 들어가네. 아 진짜. 네, 이렇게 이번에 6월 22일부터 무신사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 어떤 걸 구매해야 될지 같이 알아보셨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구매를 안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냥 할인율 평상시에 가지고 싶었는데 얘가 평상시보다 조금 저렴하다 하시는 제품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 제품들 위주로 챙겨가시면은 충분히 블랙 프라이데이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 가이드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